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요. 지난주 계명과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었다고 한다면 2계명은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죠. 조금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죠. 도시마다, 동네마다 신전이 있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삶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 첫 번째가 신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들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이 첫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는 신들이겠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거나 또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어떤 조류든지 또 육류든지 또 해상생물이든지 어떤 생물의 형상을 포함해서 어떤 돌의 모양, 그런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 우상이 뭘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짜구, 모양상, 그래서 그냥 형태가 있는, 생명력이 없는 형태만 있는 어떤 물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잡신의 형상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잡신의 형상들을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나의 뭐 영웅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상황, 그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마다, 동네마다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각색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사람의 모양은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어떤 동물의 형상들, 아주 기괴한 뭐 손과 발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다든지 눈이 많다든지, 아니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어떤 희귀망측한 어떤 형상의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를 방문했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죠. 바로 아테네죠. 아테네. 얼마나 신들의 도시입니까? 이게 아덴, 아테네, 아테네, 아테나 여신의 도시죠. 전쟁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진 이 아테네는 정말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신전이 많고 신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이 경로하게 되죠.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자주 만난다. 사람보다 신을 더 자주 만난다 할 정도로 신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오죽하면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합쳐도 아테네에 있는 신상 수보다 작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신상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신전까지 보게 되죠?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신전까지 보게 되죠. 가지각색 이름을 붙인 신들을 다 막 해와 달과 별과 뭐 동물, 뭐 쥐, 별의 형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혹시 신을 빠뜨린 신이 없는가, 신이 섭섭하셔서 노하시면 어떨까 해서 알 수 없는,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놨던 거죠. 그렇게 신상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종교성이 참 많구나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계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 여러분 그러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예술가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겠네요. 저희 교회 당장 지하 1층에 보면 요번에도 아주 근사한 예수님이 베드로 잡아주시는 동상을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그럼 예술 작품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하는 거죠. 신으로. 우리가 조각가가 조각을 해놓고 이걸 나의 신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죠. 이건 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 외의 것을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지 말라.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내는가? 그 만드는 이유,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직스러운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가장 태양을 많이 섬기고 또 달을 많이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근사한 나무를 섬겼던 것이죠. 눈에 보이고 희한하고 뭔가 신 영역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조각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이것이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고 귀히 여기는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십자가 큰 거 걸려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이런 무속신앙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십자가가 딱 있는데 너무나 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래요. 인사하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 손, 할아버지 손 이끌려서 동네 산에 있었던 이제 법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상을 보고 이렇게 절을 했던 그런 모습도 뭐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섬김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벌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자체에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벌써 그런 사건이 나오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이제 그들 곁에서 있었던 불뱀을 그전에는 막아주셨는데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거쳐지자 수많은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구리뱀 형상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세웁니다. 최소한의 믿음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제가 뭐 어떤 형상 이 마이크라고 할 거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제가 응답받았어요. 이 마이크를 보는 사람은 모든 위장병, 두통, 신경통, 뭐 관절염에서 해방될지어다 하고 믿는 사람은 보십시오 하는데 본 사람 진짜 낫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오늘 이렇게 제가 손을 들고 있을 만큼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아마도 2중, 3중, 4중 보안장치를 해놓은 그런 유리관 속에 딱 들어가고 CCTV 달아놓고 경비를 세워야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마이크를 찾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왜? 이게 희한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맞게 한 번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리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배당 안에 모셔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 앞에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부셔뜨리라, 부셔버리라 해서 구리뱀을 흔적도 없도록 다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형태로 만들어놓은 우상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말씀한 아주 유익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슬공예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만들었고요, 사람이 이동시키지 않으면 자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따위가 무슨 신이고 우리에게 화도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벌벌 떠냐 이거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하라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상을 향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의 형태, 얼마나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형태를 숭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형태와 우상에게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말로 정말 한 분이시지만 가장 강하시고 가장 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왜 우상 따위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어떤 형태도 어떤 모습도 어떤 모양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것들이라고 했어요. 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물건 따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것들 이러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형태만 있는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여러분. 1884년에 이제 아펜슬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등이 이제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지금까지 정말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유교와 충돌이죠. 유교의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문화다, 뭐 그냥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유교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예로 한다 이렇게 만든 종교가 아닌 그냥 문화로 만든 것이라면 아마 이야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건 종교적으로 돌아가신 신이 이곳에 온다 이거예요. 귀신이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한다?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상에게 또 재단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또 전부 그런 종파는 아니지만 또 한국에 들어온 교파로는 이제 제사도 허용하면서 성당에 다녀라 이렇게 또 타협 좀 더 찾아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여러분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가 식민지 시아 우리를 통치할 때에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황실 신을 섬기게 만들었죠. 바로 이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이고 황실의 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 절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무력으로 강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굴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영상 필링 같은 거 보면은 뭐 학교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신사 참배할 때 다 똑같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역시.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투옥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1938년에 마지막 남은 장로교 교단마저 이제 신사 참배를 총회에 결의하게 되는데 총회 장소 바로 앞에 300명 이상의 일본 순사가 있었고요. 총회 장소 안에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순사들이 앉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강제로 신사 참배 결의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반대하던 30여 명이 끌려나가고 투옥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계명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신사참배 오늘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난 믿음으로 절하는 게 아니라 예의로 전하, 내가 살기 위해서 잠시 전한다. 하나님, 내가 신사 참배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사에 대해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잃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계명 때문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형태에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래서 살아있는 뭐 부모님께 절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 신으로 섬기는 신사 아닙니까? 신사. 신으로 섬기는 그들 앞에 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우리 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죄진 사람에게는 3,4대 정도까지 벌을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싶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의무고 책임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천대까지 이어진다 이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지마, 하지 않으면 정상이고 하면은 벌받아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정상이 그냥 보통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나 공산시대, 뭐 어떤 로마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시대 때도 신전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아서 박해를 당한 것이고 공산당, 공산치하에서도 하나님 예배당을 폐쇄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또 하나님 섬기느라고 박해를 당한 것이죠. 박해의 역사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 때문이라고. 십계명 때문이라고. 이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의 제3의 신사참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칼로 위협받아서 하는 이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럼 이 우상이 뭘까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유익한 책 한 권을 소개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책도 작은 사이즈고요.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설교자인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저는 참 여러 권을 읽었는데 이 특별히 내가 만든 신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책입니다. 팀 켈러가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 신의 종류들을 좀 미리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챕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뭐, 우상이 뭔가? 평생 소원.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 당연히 돈이, 난 돈이 왜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성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취. 그다음에 권력. 권력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끝으로 문화와 종교. 문화와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이사이에 재밌는 어떤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 가지 사상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상의 그 결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아주 이분이 논리적으로 반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아요. 저는 동남아 여행 가서도 그 나무 목조각 하나 사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안에 어떤 형태도 놓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여섯 가지 이 우상을 하나쯤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도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우리 현대 도시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고 제사를 드린다. 미모와 돈과 권력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어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돈과 성공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라도 인신 제물로 바친다.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인신재물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원천께서 보여준 지금 이런 성인식 모습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대화를 정말 기대할 수 없겠죠.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왔지만 결국 돈 때문이었다면, 돈에 미쳐서 살았다면 그 자식은 인신재물로 바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기 전까지는 바로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쫓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집에서 홀로 지내면서 그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꾀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런데 조금 더 악한 의미로는 약탈자라는 의미를 갖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속이고 또 축복권도 받죠. 나중에는 삼촌도 속이고 삼촌의 재물도 빼앗습니다. 여러분,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만 만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성공이라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우상을 스스로 섬겼던 것이죠. 그가 언제 깨워집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평생을 일군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를 순식간에 이 형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것들인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이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상이 깨어지고 재물도 물질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믿을 뿐 의지할 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야복 나루토의 기도. 이것은 자기의 우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자박살이 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했던 사상,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의지, 배움,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 같은 사람 한 분만 더 얘기해드리면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자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저주해도 결국 내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잖아. 왜?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는 거지 이건 하면서 친구도 필요 없어, 형제자매도 필요 없어, 돈이고 권력이면 최고지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됐을 때 그가 한 선포가 뭡니까?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뭐가 깨졌습니까? 그의 우상인 재물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가 그대로 평생토록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우상이야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면서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인생의 목표고 우상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상이 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도 섬기면서 겸하여 섬겼던, 설마 내가 다른 신을 섬겼어 했던 그 우상의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깨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날, 아니 한마디 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인 바로 나의 우상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별의별 노력을 다 했겠죠. 주변 사람들도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우상을 나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다 하나쯤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명예라는 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없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본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정체도 볼 수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던 우상들, 지금도 섬기고 있는 우상들, 내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 내가 지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친 듯이 우상을 섬기며 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방법, 오늘 우상이라고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비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깨뜨리고 우리 평생 동안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